Vamos a Madrid. Vamos a jugar para gloria de Dios y vamos a ganar. Tú lo vas a dar. Vaya, tú seis. Go. Thank you.
있어. 잘본다.
시라카와 첫 경기인데 삼성 상대로 저희가 계속 안 좋았는데 좀 초반에 좀 실책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잘 넘겨줘서 또 바톤을 잘 넘겨받은 것 같고 이기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좀 더 오늘 또 삼성한테 약하고 올해 좀 이기려고 마음 많이 먹었는데 좀 그런 마음들이 도움이 잘 된 것 같고 또 오늘 뒤에서 병원이가 3연투 하는데 병원이한테 잘 넘겨줘야지 했는데 잘 던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무슨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본능이라 해야 되나? 좀 그냥 그런 거에 맡겨서 그냥 맡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거에 좀 맡겨서 전력 투구했던 것 같아요. 전력 투구한 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또 운도 좀 따랐고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또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저는 더 좋은데 또 그런 상황이 어떻게 오게 돼서 사실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서요. 사실 요즘 들어서 포볼도 좀 안 주려고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마음대로 되진 않으니까 뭐 막아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걱정이 뭐 제일 쓸모없는 걱정인 것 같고 저는 많이 던져도 멀쩡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뭐 많이 던지면 저야 좋고 뭐 사실 저는 더 던지고 싶고 아직도 딱히 저를 걱정하실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병원이 3연투 했는데 댓글로 좀 많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3연투라는 상황에서 뭐 승계주자도 제가 잘 막았고 멀티 이닝까지 소화를 해내면서 좀 팀 불펜에 좀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서 또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연투 해도 괜찮고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이번 시리즈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마음의 준비도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즌 초에는 일단 작년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제 어차피 이미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목표를 높여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다가 또 내년 시즌에 또 더 높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하시는 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단상에 올라갔을 때도 제 이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아뵙고 좀 더 열심히 던지고 뭐 팀의 승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緊張で足が震えました。配球もとても良く、自分が全然ダメダメだったんで、次はうまく投げれるように。 頑張ります。もう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だからなおさらもううまく投げたかったです。今日はチームを勝つことを優先に、次も今日はチームが勝って良かったんですけど、次は勝ち投手にな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お疲れ様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승리는 언제나 기쁘다. 뭐 저한테 유리한 카운트였고 실투가 들어갔을 때 좀 과감하게 치자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뭐 다행히도 실투가 와서 또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산베어스라는 한 팀에서 뭐 그런 기록을 냈다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자부심이 엄청 크고 앞으로 더 좋은 기록들을 낼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힘이 있고 우리 팬들의 함성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덥더라도 야구장 오셔서 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너 왜 이렇게 짧아? 어떻게 짧은데? 1승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선수들 힘을 합쳐서 이기게 돼가지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인데요. 빈마저 안타도 중간에 있었고 많은 행운이 오늘 저와 저희 팀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타율은 끝나고 나면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려가 있을 거예요. 뭐 타율은 그렇게 큰 이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안타와 그래도 타점을 기록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이 덕을 사실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게다가 수빈이가 나가 있으면 저희가 또 상대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빈이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수빈이랑 저랑 잘하면 또 저희 팀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오늘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몇 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뭐 꼭 삼성전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경기가 1승 1승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라운드 뛰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더 크다 보면 알 겁니다. 오빠가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앉아있기도 힘든 날씨에 이렇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그거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이게 길이지 않나 생각을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이제 무더위 시작인데 조금만 더 많이 야구장 찾아주면 선수의 좋은 플레이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빠라. 감사합니다.